네, 여보세요? 네네. 네, 그 화면 잠깐 송출해 주실래요? 네, 제가 꿈을 꿨는데, 올해 2월 달에 제가 지갑을 엄마한테 선물을 받았는데, 그거를 제가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지갑 안에 엄마가 줬던 묵주가 있었는데, 그 묵주를 잃어버리고 나서부터 같은 꿈을 한 세네 번 정도 꿨어요. 여자 애기 단발머리 애기 하나랑, 그 오데오 가르마의 좀긴 머리인 여자가 나와서, 꿈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기는 해요. 그래가지고 그 꿈에서 제가 맨날 카메라를 들고 그 애기랑 그 여자분을 사진을 찍었는데 그 단발머리 여자 애기는 항상 저를 봐줬는데 오데오한 여자분은 항상 저를 안 쳐다봤어요. 어느 순간부터 여기 제가 여기 앉아 있다가 저쪽에 있는 창문에서 저기 조그만한 작은 창문에 여자 그 꿈에서 나온 그 오데오 가르마 여자 얼굴이 살짝 터지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앉아서 딱 그게 보여가지고, 놀래가지고 남자친구한테 그 꿈을 처음으로 얘기를 제대로 하고 나서부터, 오빠가 그러면은, 일단 그 연락을 해보자, 라고 연락을 하고 나서 그날 꿈을 또 꿨는데, 그 여자분이 카메라를 직접적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그 꿈이 계속 반복적으로 꾸고 하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제보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게 꿈을 꾸기 시작한 시점도 묵주가 잃어버린 시점이고, 근데 제가 며칠 전에 본집에 다녀와가지고 똑같은 비슷한 묵주를 받아가지고 지금 착용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도 요즘에는 꿈을 안 꾸기는 하는데 그 꿈을 언제 또 꿀지는 모르는 상황이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게 된 거고, 근데 그 꿈을 꾸는 도중에도 남자친구랑 원래 이렇게 싸우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그 꿈을 꾸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진짜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우고 헤어지기까지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꿈이랑도 연관이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꿈에 되게 집착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 네. 일단은 현상 부분에서는 뭐 별게 없었나요? 그러니까 꿈은 저희가 그냥 단지 네. 지표? 그냥 뭐 그런 느낌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네네네. 집안에서 느꼈던 현상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으면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 집안에서 네. 제가 원래 여기 쪽을 제가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네네네네. 그래가지고 여기서 처음 잤을 때도 이쪽 여기가 되게 음산하고 무서워가지고 제가 원래 침대 안쪽에서 잤는데 그날은 바깥쪽에서 자가지고 여기 보면서 되게 무서워하면서 제가 잠을 그날 잘못 잤어요. 그리고 여기 서 있을 땐 여자 기침 소리 같은 걸 제가 한번 들었어가지고 근데 여기가 사실 아무것도 없는 벽이에요.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거미줄 쳐 있을 정도로 이렇게 건물 사이에 껴있는 집이어가지고 소리가 들릴 수가 없는 약간 그런 구조인데 소리가 들렸기도 했고 여자 얼굴 그거 본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 말고는 현상은 따로 없어요. 일단은 사연은 저희가 들어봤고, 일단 저이 집을 저희가 봤을 때 제보자 분의 내용은 조금 뭐라 그러지, 저희한테 부적합하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집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그 현장팀을 보낸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따가 다시 일단은 현장팀 들어가고 바로 연락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그 현장팀을 보냈고요.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에 또 분이 있는데 애기가 새끼 낳는 거네? 그냥 분양 받은 새끼. 친하죠? 네. 문 열고 들어가네요. 바깥으로 통하는 문이네. 네. 여기 원래 집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곳이네. 아, 이런 곳은? 오, 왜요? 애기 이게 잘 자체가 보게 집 되네. 자체가 어거지로 만들어 놓은 집이잖아. 아, 이 밖으로 이렇게 통해서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네, 바로 잠궈버리네. 지금 근데 나가진 않을 것 같아서. 네. 고양이 때문에 그렇구나, 아마. 구조도 좀 신기해요. 보통 좀 길게 나 언니가 있어, 좀 집이 많이 이렇게. 큰 아, 새끼인 복도처럼. 것 같아, 언니. 언니 눈을 보니까. 네. 그렇네. 그래서 엄마가 그 묵주 그런 걸로 해주는 것 같아요. 언니가 조금 많이 타고 언니가 조금 많이 느껴. 네. 근데 이 오빠는 별로 그런 게 없어. 원래 네. 그냥 무덤덤. 네, 저도 몇번 겪기는 했었어요. 여기 와서. 아니, 여기 와 옛날에 겪었던 거라서. 아까 꿈 얘기를 내가 들었거든요. 네. 이 집에 와서 그 꿈을 꾸기 시작한 거죠. 여기 집 전에도 전에도 꿨었어요. 꿨어요? 네. 언니를 타고 온 거고, 이집 터도 별로 좋진 않아요. 어깨가 조금 많이 눌리고, 자꾸 처지고. 네, 머리도 좀 많이 특히 지금 머리를 놓는 방향이 저쪽이잖아요. 아프고. 네. 저쪽인데,
내가 봤을 때 이 집이 반듯한 집은 아니라는 거지. 반듯한 집이 아니고 이렇게 내려앉은 집이에요. 그럼 머리가 밑으로 내려가면 몸이 처져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기운이죠. 그리고 이 집 터 자체가 기운이 습해, 음침해. 굉장히 음침하다라는 거지. 근데 언니, 제가 봤을 때 전 집에서는 뭐 했다고 하니? 전 집에서는 그 2층 집이었는데 6층이었어요. 그 집을 2층에서부터 시선이 계속 느껴져가지고 제가 그걸 느껴가지고 오빠한테 말을 했었어요. 오빠는 나도 좀 느끼는 것 같아서 잘 모르겠어 라고 했고 저는 계속 느껴서 그쪽으로 그 복층 오피스텔? 네, 오피스텔이었어요. 네. 근데 거기서 쫓아온 귀로 보이거든. 네네네. 여자. 거기서 쫓아온 근데 여자가 전지 꼬마애랑 그 같이 다닌다고 하잖아. 네. 모녀 관계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쪽에서 원래 지방령이었었는데 이쪽을 쫓아온 것 같아요. 몸이 잘 타는. 그래서 아마 오빠도 시선을 느꼈을 거란 말이지. 네, 저도 여기서 현관이랑 저쪽 창문을 알고 오빠요. 저쪽 현관 이쪽 세 군데. 세 군데. 여기에 지방령도 분명히 있어요. 이 터에. 네. 이 터 자체에 여기는 남자보다는 여자의 귀들이 조금 많다라는 거지. 남자의 시선은 별로 못 느낄 거야. 약간, 느낌상으로. 네, 약간 그 남자 느낌이 아니라 여자. 여자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많아요. 그래서 여자의 느낌으로 나는 셋이 보였거든. 그러니까 하나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셋이 보였다라는 거지, 아니야. 그 묵주 받은 지 얼마나 됐어요? 뭐가 세게 말하면 다 맞아요. 맞아요. 나는 꿈을 안 꿨어요. 네. 아, 그건 맞아요. 안 꾸고 아무 저도 맞아요. 집에서 아무 느낌도 못 받았어요. 네, 묵주 받고 나서부터 아예 못 느꼈어요. 그래서 언니는 이런 걸 많이 타는 사람이기 때문에 꼭 무속 쪽이 아니더라도 종교를 가져야 되는 사람은 분명해요. 엄마가 못해신앙이라고. 우리 엄마도 못해신앙이거든. 나도 못해신앙 졌어요. 우리 엄마가 얘랑 놀지 말라 그랬거든. 근데 애기들도 조금 이쪽 이건 뭐야? 진짜라고?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야. 맞아. 아마요. 큰 고양이가 이쪽을 많이 쳐다봐요. 전에 살던 집에서 쫓아왔는데 전에 살던 집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난 집 같아요, 그 집이. 네.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네. 네, 거기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가지고 저희도 근데 거기서 좀 일이 많았어서 3-4개월 살다 나온 거라. 어떤 일이 많아서? 그냥 잦은 일로 되게 많이 살았어요. 그 집에서? 네. 그 집에서 그러면 언니 전에 살던 사람들이 거의 공실이었어? 아니요. 남자 두 분 정도 살았었어요. 근데 그 분들이 어딘가를 갔다 오면서 사고나 일어난 곳을 갔다 와서 거기에 싣고 와서 거기서 지방용으로 돼서 언니가 또 기운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타고 온 걸로 보이거든. 내가 봤을 때는. 거기서부터 타고 온 귀, 이 토끼. 토끼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아까 주소 받고 왔거든. 주소 받고 왔는데 주소 받으면서 부적을 썼어요. 무태신앙에도 부적 같은 거 싫어하진 않죠? 네네네. 카톨릭교니까. 천주교. 천주교. 네네네. 그러니까 카톨릭교. 네. 일단은 언니나 오빠나. 쌤이잖아. 특히 언니한테 가렉스. 많이 탄다란 말이지. 네. 언니한테 많이 타는 걸 좀 막아줘야 여기다 떨구고라도 갈 거 아니야. 그죠? 언니 눈에 그 기운이 되게 강해. 아, 그래요? 그렇다고 귀신이 실렸다는 거 아니야? 아, 네네네. 뭔 얘기인지 알겠죠? 네. 인형인 줄 알았어. 저도. 근데 왜 저러고 있어? 이쪽도 별로 좋지 않은데 애들도 이쪽도 안 가죠, 잘. 앞에서만 있고 들어가지 않아요. 되게 습하고 더워. 얘기해 볼게 봐. 너 화장실 볼 때 저 창문에서 느낌 안 받아요? 뭔가 쳐다본다는 느낌? 저는 봐요. 그죠? 화장실 여기 창문 계속 봐요. 그죠? 저는 처음에는 봤는데 이제는 그냥 무시하는 거지. 네, 무시하는 거지. 어차피 볼 일은 봐야 되니까. 네. 나는 지금 세세의 기운이 보이는데 하나는 쫓아온 기운. 쫓아온 기분은 빨리 이사를 가야 돼. 안까지는 못 들어오고 이 주변만 터도 안 져서 귀신을 떠나서 바깥쪽으로만 맴도는 것 같아 이렇게. 그래서 모든 창문 쪽은 쳐다보고 싶지가 않을 거야 아마. 네, 맞아요. 모든 창문을. 네, 이 현관도 이런 유리 다. 왜냐면 겉을 맴돌고 있거든. 들어오지는 못하고. 왜냐면 여기 토끼들이 워낙 세요. 아, 그래요?
뭔가 상가 느낌 안 나요? 그 귀신들이 너무 저도 약간 그런 느낌 받아요. 뭔가 상가 느낌이 아까 그 나가는 문 해서 어? 상가였어? 사실은 그렇고 이 택다가 막 누굴 거야? 제 거요. 어디서 난 거야 이거? 동집에서 원래 있던 거 원래 있던 거야? 뭐야? 기타? 여기에 지금은 기타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 기타인가 보다. 기타 들어있는 거 뭘 이렇게 잡동사니를 잔뜩 넣어놨어 기타. 기타를 키타라고 그래. 그냥 이불 담요하지. 기타? 기타? 근데 본인 어머니도 굉장히 세시다. 네 맞아요. 본인 엄마 쪽 있지? 외가 쪽도 다 세셔. 맞아요. 그리고 증조할머니니까 본인한테 증조할머니 엄마한테는 할머니 그분이 굉장히 세셨던 것 같아. 이런 쪽으로 가물이. 맞아요. 맞죠? 증조할머니 알아? 그래서 절이든 무당집이든 지금 다 그거 받고 많이 계신다. 다니시고 돌아다니셨어요. 많이 빌었어. 집에서 자꾸 불경 소리가 들리거든. 그 할머니가 불경 안 들었어요? 어떻게 알아? 그죠 집에서 들었죠. 어? 증조할머니죠. 나는 지금 화장실이잖아요. 뭐더라 키타 있잖아. 이쪽에 딱 생겨서 불경 소리가 들리는 거야. 아, 계속 키타라고 하시는구나. 굉장히 맹신하셨던 것 같은데 그분은. 그래서 이 집이 그 할머니가 그래도 많이 누르고 갔단 말이지 부처님 전에서. 근데 그 밑에 그러니까 엄마의 이제 위지 기정 할머니 그분부터가 이제 이 가톨릭 교인가 이걸로 바꾼 걸로 보여요 종교를. 그러면서 이 신의 신줄이 점점 더 강력해진 거지. 이렇게 누르고 있던 게 강력해진 거지. 그러면서 이제 그냥 이제 종교적으로 누르고 살았던 것뿐이야. 이제 와, 우리는 아니다. 저런 거 신기해. 엄마도 이쪽으로 센 거 알고 있을 텐데. 그래서 항상 꿈꾸고 나면 카톡이 항상 와 있어요. 그죠. 조심해. 어머니가 굉장히 센 걸로 보이거든. 네. 어머니가 꿈으로 예지몽이 엄청 좋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느낌 초. 이게 여느 무당들 뺨쳐요. 오빠는 내가 봤을 때 가장 환경이 평범하지 않은 걸로 전 보고 계시네. 전 봐주고 전 봐주고 당신의 집에 무당이 간다. 직접 가서 지금 술술 나오죠. 저기 집을 보세요. 오빠네도 가물이 없는 건 아니야. 원래 센 사람은 센 사람끼리 만나거든. 집을 보라고요. 그만 보세요. 쌤이 이제 집 봐주세요. 왜 사람을 자꾸 보는 거야? 쌤 집 봐달랍니다. 이걸 전달했어. 점사 보지 말고. 아 점사 보지 말래요? 네. 이걸 전달했을 소리. 점사 얘기했습니다. 점사 얘기했어요? 네. 왜 점사 보냐고 자꾸? 네. 점사를 봐야 이 맥을 잡을 거 아니야. 여기도 있어요. 기계 안 들고 왔잖아요. 현상 보는 기계. 예, 네, 안 들고 왔습니다. 근데 왜 자꾸 귀신을 봐주래. 여기 있고 화장실. 화장실 쪽에 있어요. 그리고 바깥으로 도는 언니가 끌고 온. 언니가 끌고 온 바깥으로 도는 귀. 애기랑 손잡고 다니는 꿈 꾸지 않았어? 맞아요. 맞아요. 애기 그 네. 한 다섯 살? 맞아요. 다섯 살. 그래 손붙잡고 다녀. 엄마인가 봐. 손붙잡고. 재밌어. 지금 다 맞추니까 네. 신났어. 그런 것 같아요. 사고사로 가는 것 같아요. 정말 근데 마자용밖에 안 나오네요. 아 근데 이 정도 못 살아. 기가 막혀. 내 것도 많이 봐주거든. 오. 원래 여기가 집으로 젖으면 안 되는 자리야. 아 여기가요? 응. 2층은 상가잖아. 밑에. 네. 위에도 상가 이런 쪽 있지. 그냥 뭐 숙소 이 정도지. 이 사람이 이렇게 세를 받고 네.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란 말이지. 아, 또 바로 위에 여관이 있는 거예요. 상가 맞지. 그 위에? 네. 우측이? 그 이 옥상으로 올라가서 이쪽 저쪽으로 돌아서 네. 그러니까 여기는 아니라는 거지. 진짜 화려한 쌤 보면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게 막 해꾸지 않아. 널 봐도 대단하다고 생각해? 어? 나도 널 보면 대단하다고 생각해. 사람이 조금 시끄럽게 각자의 그게 있는 것 같아. 특징? 근데 여기에 화려한 쌤 오늘 알았죠 가는 거. 있는 동안 한 달 있든 두 달을 있든 긴 시간을 안 했어요. 아,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빨리 나갈 수는 있어. 비방하는 거 딱 꺼내는 순간에 아 화려쌤 오늘 들었구나. 7시에 얘기했어. 7시 7시? 진짜 대단하시다 화려쌤. 그러니까 다 느끼고 간 거잖아 지금. 맞지. 지금 고삐 저거 준비해 간 거 보면 이게 좀 다 느끼고 간 거잖아. 이게 대단하시다. 리나야 그 귀신이 무슨 말 하는지 좀 알려달라 그래. 25살.
초등학교 때 한번 점사 방송 돼서 빨리 끝내래? 아니 그게 아니라 귀신들이 여기서 무슨 말을 하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달라고. 누가 얘기해달래 또? 진또 여기? 나가 나가 뭘 봐 이런 느낌 받지 않았어 언니? 맞아요. 뭘 봐 나가 딱 이거야 딱 두 마리. 저희가 그래서 여기 잘 잠만 자고 되게 나가는 걸 좋아해요 저희도. 아니면 이 집에서 무슨 일을 해주거든. 네. 짜증나고. 맞아요. 귀신한테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가 뭘 봐야 창가 쪽 보면 뭘 봐. 오, 동네 건달 스타일이구나. 내쫓는 집이야. 내 사람이 살 수 없는 집. 존나 웃긴 건 또 지네 집도 아니야. 지도 타고 왔어. 지도 따로 들어와 놓고서 같이 들어와 놓고서 나가래. 난 우리 고양이도 안 좋은 거 타면은 막 이렇게 해줬어. 야 선생님한테 키타 쳐보셨냐고 한번 물어봐. 이거 여기 있던 붙박이장이야? 네 근데 이게 이사 첫날에 제가 열었는데 바로 떨어졌어요. 근데 이게 귀찮아가지고 일단은 줬는데 여기도 근데 리모델링 하면서 이 붙박이장 만들면서 네. 봉토도 놨어.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거야. 부정. 부정도 났다라는 거야. 머리도 잘못 놓고 자는 거야 지금. 한마디로 그 있잖아 웅덩이에다 머리를 바꾸 자는 느낌. 그래서 꿈을 더 많이 꿀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 집은 집으로 있어야 될 집이 아니야. 집주인 네 욕심낸 겨. 리다야 너 미션 수행 안 할 거야? 화려쌤 기타 칠 줄 아시냐고 물어보라는데요. 저요? 네. 너 어떤 썩을 좀 대장님. 기타 고쳐요. 기타 갖고 싶어? 기타. 근데 남성분이 여자친구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어. 아. 언니 항상 목대가 뻐근하구나. 네. 응? 네. 떨어지겠다. 왜냐면 그 귀가 언니 목을 타고 왔거든. 그래서 목이 무겁다라는 느낌 그런 거 받지 않았어요? 맞아요. 언니 발목 조심해. 알았지? 네. 아니 지금 말고 평상시. 어, 네. 언니 발목 약하지? 어릴 때 많이 부러졌어요. 그치? 네. 발목 조심해라. 뭐 딱 맞았다. 어깨가 아프게 맞구나. 오빠는 어디 긁히는 거 조심해. 비고. 네. 알았지? 네. 닭이나 막 이런 데 비는 거. 네. 손가락 비고. 어, 딱 이런 데가 그런 게 많아가지고. 아 그래? 네. 그거 조심하래. 어. 그거 피곤데? 네. 알았지? 선수 다 해줘가네. 진짜 완벽 처리하고가네. 어. 진짜. 근데 아마 쌤이 좀 그 젊은 친구들을 좀 많이 걱정을 하는 것 같아. 젊은 친구들 고생하는 거 알고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오히려 좀 젊은 사람들한테 좀 더 뭔가 한 개씩 조금이라도 더 해주려고. 더 해주더라고. 좋은 거죠. 언니 여기 변기 잘 막혀? 오늘도 막혔어. 아 그래? 여기는 변기에도 동타놨어. 변기에도 동타놨어. 그러니까 여기는 어거지로 한마디로 진짜 그냥 집이 아니네. 집이 아니야. 집이 아니네. 화장실까지 동타난 거면 진짜 그냥 집이라고 할 수가 없는 공간이네. 나가라. 나가는 게 맞아야 되네. 나가야 돼. 어, 나가는 게 맞아. 기타 들고 나가. 기타만 딱 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동토가 약간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오류 났다고. 적절함이요. 오류 났다고. 변기 위치가 오류, 오류 났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적절한 뷰. 오 빨간색 끼. 오빠는 괜찮네. 언니가 당몽기네 이거. 귀신을 끌고 다닌다고. 쌤 보고 당수를 쳐버리라 그래. 다 웃겨? 얘기야. 나봐. 아, 이거 내는 순간 캐치한 거야? 안 좋은 깃발만 물어. 이게 자꾸 안 나와서. 아, 몸에 있나 보다. 오빠 빨간 깃발 뽑았을 땐 건들지도 않더니. 아, 왠지 이번에 빨간 깃 뽑힐 것 같아. 저 담고 나서? 아, 왜냐면 고양이가 몸에 기운을 받을 것 같아. 가물은 가물이다. 아직 처음 올라서 밖에 나가면 또 따라 붙겠는데? 이 안에서는 처음 했어도. 일단 빨간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상황에는. 지금 상황에서 빨간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때도 다르지만 지금 빨간 기가 나와야 돼요. 됐어. 드디어 고생했네. 아 드디어 고생했어. 됐어. 네. 응 마무리 졌어. 어 이제. 응. 더럽게 안 나간다. 오 부족도 챙겨 오셨네요. 이건 내가 아까 썼어. 네. 언니 사전은 모르는데 사연만 얘기 대충 듣고 그 집 주소 그거 받아서 내가 썼거든. 어찌됐든 이 집 나가면 또 저쪽 집에서 좀 있을 거잖아. 네. 그러니까 지갑에다 놓고 다니다가 네. 본집 갈 때는 그냥 언니네 집에다가 놓고 가. 네. 알았지? 네. 그러면 되잖아. 네. 아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훈련 선생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와 이렇게 완벽하게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마치 진짜 돈 주고도 저렇게는 안 해주거든요. 그쵸. 보통 요즘에는 근데 이제 또 그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이렇게 뭐 자기 조카한테 해주는 것보다 더 이렇게 맞아. 성심성의껏 다 해준 거 보니까 진짜 믿을만 하겠죠 여러분들. 이제 저희가 조금 저는 믿음 안 가지고 하려 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당직기의 순기능이에요. 사실상 맞아, 맞아. 귀신은 이제 위험한 귀신이 있으면 진동화 가는 거고 위험한 귀신이 들리는 사람이 있을 때 뭐 화련이가 가는 거고 화산이가 가는 거고 그리고 집안에 이제 복을 좀 이렇게 줄 때는 우리 화력쌤이 가는 거고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딱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저는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이거에 맞춰서 가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위험한 귀신 저예요? 위험한 귀신 저예요? 아, 우리는 긴장파잖아. 네. 그렇죠. 넌 그리고 혼자 가는 게 아니잖아. 응? 그게 뭔 생각이에요? 네, 아무튼 우리 화련이 너무 고생했고 화련이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어요 우리 엄마가 초기 진짜 아무튼 우리 그 뭐야 이거 보면서 마무리 슬 치고 그리고 마지막 그 분 이따 곧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당직자면서 키워질 때는 부적이랑 부적은 최고 다 많이 써보는 거 같아. 나도 부적 판매를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 써서. 근데 그거 아세요? 저는 한 번도 제 돈 주고 부적을 사본 적이 없어요. 리다야 고생했다. 네, 네. 고생했어 리다야. 네, 그 쌤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네. 말씀드리고 리다야 무사복귀하고 집으로 가서 후딱 씻고 얼른 자렴. 네. 화련이도 고생했고 화련쌤 고생하셨습니다. 아무튼 우리 화련쌤께서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해주셨네요. 네. 아니 화련쌤이 뭐라 하는 줄 알아? 시연씨 난 막내인데 왜 네? 써니만 화선이라고 써니라고 하고 나는 왜 쌤이라고 해? 그게 서운했구나. 그래서 가끔씩 잘했을 때 칭찬으로 화련이라고 했잖아요. 아, 네, 쌤. 자꾸 막내라고 힘으로 자꾸 막내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도 힘듭니다. 이게 자꾸 안 나와서.